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나도 향 선생님의 수필 금음달입니다. 금음달은 실제 금음에는 달이 없지 않습니까? 안 뜨죠? 자, 금음달은 금음전에 동쪽 하늘에 아침에 뜨는 달을 금음달이라 합니다. 자, 금음달에 대한 연민과 예찬이 드러납니다.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잡입니다. 자, 초승달, 보름달, 금음달의 이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금음달을 닮고 싶은 여인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독창적입니다. 자, 금음달에 대한 연민과 예찬을 보여주는 나도향의 금음달 해설입니다. 다양한 여성에 비유하여 금음달의 애절하고 한스러운 이미지를 참신하고 개성적인 시각과 세련된 감각으로 형상화한 수필입니다. 형상화는 우리가 감각적, 감각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이 있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형상화랍니다. 그렇게 형상화한 수필이고요. 금음달은 새벽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아주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금음달을 예쁜 계집, 또 원부, 쫓겨난 공주, 청상 등 여러 여성에 견주는 비유법이 들어집니다. 여기 보면 금음달을 예쁜 계집, 원부, 원통함이 있는 여자란 뜻이겠죠. 쫓겨난 공주, 청상, 청상은 남편을 일찍 여인 과부입니다. 이런 여성에게 견주는 비유법이 특별합니다. 자, 금음달은 강하고 화려하기보다는 현실에서 버림받거나 실패한 사람의 이미지를 지니며, 따라서 글쓴이와 같이 한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 됩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전부 달과한 게 있습니다. 김동립 만월. 만월은 이 금달과 반대가 되겠죠. 보름달이니까요. 정지용 달, 또 방목월 달, 장반영의 달 포도 잎사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달을 소재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글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달을 제재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서술하고 있는 수필입니다. 참신하고 독특한 시각으로 대상을 분석하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금음달을 보면서 느낀 애절함과 한스러움을 구체화하기에 여러 비유 대상을 끌어들임으로써 개성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글은 먼저 느린 호흡으로 자신이 금음달을 사랑하는 이유를 열거하다가 마지막 문장에 자신의 생각을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글 전체의 통일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일 것이다, 뭐, 인듯 하다가 아니고, 이다, 이다, 이렇게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품 읽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감상하게 해보겠습니다. 나는 금음달을 몹시 사랑한다. 바로 주제문을 제시했죠. 나는 금음달을 사랑한다. 자신의 생각을 단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두 갈씩입니다, 그래. 우리 글을 쓸 때, 여러분도 뭐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도 있고, 이런 걸 자기를 알리는 글을 쓸 때, 이렇게 강조하는 점을 앞에 놓는 두 갈씩 구성을 사용하면 도움됩니다. 자, 금음달은 너무 요염하여 감히 손을 댈수 없고, 말을 붙일 수도 없이, 깜찍하게 어여쁜 계집 같은 달인 동시에 가슴이 저리고 스리도록 가련한 달이다. 자, 금달에 대한 특성을 바로 여기서 드러내고 있죠. 금달의 속성입니다. 요염하고 가렴하다죠. 어여쁜 계집 같은 달, 또 요염해서 감히 손을 댈수 없는 어여쁜 계집 같은 달이고요. 또 가슴이 저리고 스리도록 가련한 달. 뭔가 한을 지니고 있는 달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 보면은 같은 달이니까 직유법이 쓰여있죠. 또, 요거 보면 스리도록 가련한 달. 이런 것도
은유법도 쓰였습니다. 서산 위에 잠깐 나타났다 숨어버린 초승달은 서쪽에 나타났다 금방 없어지죠. 세상을 후려삼키는 독부가 아니면 절 모르는 처녀 같은 달이지만 독부 악독한 여자 절 모르는 처녀는 철없는 아가씨죠. 초승달은 금음달에 비해서는 부정적 대상이다 그죠? 금음달은 세상의 가진 풍상을 다 겪고 나중에는 그 무슨 원한을 품고서 애처롭게 쓰러진 원부. 원부는 원한을 한을 품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 원부와 같이 애절하고 애절한 맛이 있다. 금음달은 애절하다. 뭔가 한을 지닌 여자를 볼때좀 동정심 같은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자, 요 보면 금음달과 초승달이 서로 대조되고 있죠. 요염하고도 가련한 금음달입니다. 보름의 둥근 달은 보름달이죠. 보름달과 또 금음달을 대조할 겁니다. 모든 영화와 끝없는 숭배를 받은 여왕 같은 달이지만 금음달은 애인을 잃고 쫓겨남을 당한 공주와 같은 달이다. 자, 초승달이나 보름달은 보는 이가 많지만 금음달은 보는 이가 적어 그만큼 또 외로운 달입니다. 초승달은 초저녁이니까 볼수 있고 보름달은 또 일찍 뜨니까 또 달이 크니까 볼수 있잖아요. 금음달은 새벽 시간에 해 뜨기 전에 잠깐 보이는 달이니까 보기가 어렵겠죠. 새벽에 뜬 달이 바로 금음달입니다. 객창 한등은 객은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방의 창에서 한등은 쓸쓸한 등불입니다. 자, 나그네 방의 창에 비치는 쓸쓸한 등불에 정드님 그리워 잠못 들어 하느니라. 자, 정드님 그리워. 이거는 잠못 이런 거예요. 이걸 오매 불망하죠. 그 오매 불망하는 잠못 들어서 그리워하는 게 바로 오매 불망입니다. 못 견디게 서린 가슴을 움켜잡은 무슨 한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달을 보아주는 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새벽까지, 아침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아니면 금달을 볼수 없다는 거죠. 자, 금달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가슴을 움켜잡은 한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보아주는 이가 별로 없어 외로운 금음달입니다. 그는 고요한 꿈나라에서 평화롭게 잠든 세상을 저주하며 홀로 이 머리를 풀어뜨리고 우는 청상과 같은 달이다. 그는 금음달이죠. 청상은 나이 어린 과부입니다. 청상과부는 결혼을 하긴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으니까 옛날에는 여자가 제가하는 것을 상당히 꺼렸잖아요. 내 눈에는 초승달 빛은 따뜻한 황금빛의 날카로운 새소리가 나는 듯하고 황금빛은 좀 보기는 좋잖아요. 날카로운 새소리는 황금빛은 날렵하고 따뜻한 느낌인데 날카로운 새소리는 뭔가 좀 앙칼진 느낌이 들죠. 보름달을 쳐다보면 하얀 얼굴이 언제든지 웃는 듯 하지만 보름달은 하얀 얼굴이 언제든지 웃는 듯하다. 뭔가 이지적인 달이다. 금음달은 공중에서 번듯하게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푸른 빛이 있어 보인다. 날카로운 비수, 날카롭고 사늘한 이 칼이지 않습니까? 칼처럼 그 날카로운 비수가 잘 드는 칼이죠. 잘 드는 칼에 푸른 빛이 보인다. 뭔가 날카롭고 사늘하고 냉정함이 보인다는 거다. 보이는 거라는 뜻입니다. 내가 한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달을 많이 보고 또 보기를 원하지만, 그 달은 한 있는 사람만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늦게 돌아가는 술주정꾼과 도로마다 오줌으로 나온 사람도 보고, 어떤 때는 도적놈도 보는 것이다. 뭔가 이 사람들이 조금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자, 이 금음달은 외로움과 한을 느끼게 하는 금음달입니다. 어떻든지 금음달은 가장 정 있는 사람이 보는 중에 또는 가장 한 있는 사람이 보아주고 또 가장 무정한 사람이 보는 동시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도와준다. 자, 보는 사람들의 처지에 따라 금음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만일 여자로 태어날 수 있다면 금음달 같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자, 자신이 금음달 같이 외로움, 안쓰러움, 애절함, 슬픔의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음달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금음달 같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음입니다. 이 마지막에서 뭐 금음달에 대한 굉장히 예찬을 극대화하고 있죠. 내가 바로 다시 태어나면 너와 같은 달이 되고 싶다 이랬으니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수필입니다. 경수필. 성격은 주관적이고 낭만적이고 독창적이고 예찬적입니다. 금음달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죠. 주제는 금음달 예찬. 자, 금음달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특징입니다. 자연물을 의인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금음달을 초승달, 보름달과 대비하여 특성을 드러내고 있고요. 다양한 비유와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정적인 표현으로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나열하여 열거법에서 했죠.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대조적 이미지, 시각, 청각을 활용해서 대상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조적 이미지는 뭐 보름달, 금달 이런 식으로 대조해서 제시했는데 거기에 시각적 이미지, 또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금달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화자의 태도, 외로움, 한스러움, 애절함, 슬픔. 그래서 금달에 연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화자가 금달이 되고 싶은 이유는 금음달이 자신의 정서와 닮아서입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